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안 바뀌거든. 어디를 가나 그 사람 똑같은 식으로 행동을 해요.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안 해요. 지금 절실해야 돼, 지금. 산전수전 공진전 다 겪어봤어요. 나의 결론은 일단은 그냥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거든요. 내가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고 가장 시험을 잘 봤는데도 내가 가장 열심히 해요. 너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사실 그래야지 인풋이 많아야지 아웃풋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꿈을 향해서 쫓아가는 건 나중 문제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재미있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좀 짜릿하게 뭘 느끼는 것을 원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되풀이 되는 거지만 재미있는 일치고 인생에 도움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재밌는 거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빵빵한 직장에 취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돈 주고 일 시키는 거 재미가 없습니다. 취미로 하는 일은 재미가 있어요. 즐길 수 있는 일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같이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을 ABCD 등급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D학점을 받는 직원은 어떤 직원이냐면 시키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직원이에요. 윗사람 일을 시키면 눈치껏 요령을 피웁니다. 조금이나 좀 데려보려고. 그런 직원들은 윗사람이 힘든 부서 보내게 되면 막 사표 쓴다고 난리를 쳐요. 같은 부서에서도 힘든 일을 조금 주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왜? 기왕이면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할 때 D학점 받는 직원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거의 90%가 그 D학점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왜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월급이 똑같은데. 직장 들어가가지고 윗사람 눈치 안 보이게 요령껏 일을 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생활을 했었냐면은 똑같은 사람이 선생님이라든가 무슨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하냐, 학원을 가라고 했는데 학원을 갔어요. 되도록이면 머리는 딴 데 가 있고, 또는 뭐 도서관 가라고 그랬는데 안 들키면은 딴 데 가서 놀고 와요. 왜?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생 사는 마인드가, 학교 다니면은 그런 마인드가 발동되고 직장 가면 그런 마인드가, 쉽게 말하면 마인드를 같이 가지고 있는 한은 어디를 가나 그 사람 똑같은 식으로 행동을 해요.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안 해요.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안 바뀌거든. 성공한 사람 분명히 그 주변을 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거든요. 아, 저래서 안 되는구나. 작은 인풋 가지고 큰 인풋을 만들겠다고 이 세상에 기적은 없어. 많이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뭐가 될뚝 말뚝이야. 그리고 너무 이제 허무한 생각 하지 마. 아, 내가 이제 이거 한다고 뭐 되겠어. 안 될까 고민스러워서 보통 하게요, 안 하게요? 정말 인간의 웃기는 거죠, 인간의 심리가. 될까, 안 될까 고민스러우면 대부분 안 해요. 사람들 보통 될까, 안 될까. 성공 확률이 희박하면 안 하더라. 근데 그 희박한 확률 속에서도 해야 돼요. 그러면 희박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될까, 안 될까 해서 안 해서 그렇다. 무조건 해보는 도전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긴장감이 들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자세도 퍼져 있고 졸리는 건 여전히 졸리고 먹고 싶은 거는 그냥 먹고 해야 될 거 있어도 자야 될 시간 되면 자고 규칙은 그것만 지키죠. 자는 거랑 먹는 거. 네 눈빛이 변화가 없기 때문이야. 물어보자. 넌 하루에 몇 시간쯤 집중하는 것 같니? 편한 것은 결코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내 스스로 내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정도는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과연 남보다 열심히 하느냐, 나는 남들과 대충 사느냐. 애들 눈빛이 그리고 달라. 내가 얘기하잖아, 공부할 때 애들아 자세가 일단 퍼져 있잖아. 그러면 당장은 괜찮아도 결국은 늘어져. 안 그래? 너도 알잖아. 처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할 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막 집중해서 몸에 팔이 힘들어가 있고 펜을 든 상태에서 책에 집중해서 보거나 이런 자세가 누가 뭐라고 한다고 나온 자세가 아니거든.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안 그래? 나는 그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엄마가 하라고 해서 엄마 인생을 네가 살아주니? 네 인생이잖아. 그잖아. 왜 부모님 탓하니? 네가 하기 싫은 거지. 네가 멘탈이 후진 거고 네가 하기 싫었던 거지. 그거 왜 엄마 탓해? 아빠 탓해? 주변 탓하고. 친구들이 안 해서 왜 친구들 탓해? 네 인생인데. 몇 시간 자는지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야. 집중은 자꾸 하면 할수록 뭐니? 집중력은 키울 수 있는 거야. 이걸 연습해야 돼. 네가 뭔가를 진짜 가지고 싶어요. 세상 일이 거래하고 똑같아서 네가 진짜 뭔가를 가지고 싶으면 네 거 다 줘야 돼. 너는 네가 소중한 거 이것저것 챙겨놓고 저거 가지고 싶어 줘 이러면 누가 줘? 공부 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잖아. 네가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노력의 기준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보다 내가 열심히 더 하는가,
덜 하는가를 보고서 덜 한다고 생각이 되면 마음에 좀 째찍질을 가야 되는 거고 인생은 분명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절실해야 돼. 지금 너한테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뭐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너한테 완전 독이고 정말 그거는 나쁜 소리죠. 지금은 당근 필요 없어. 지금은 채찍이 필요한 시기야. 정신 차리자. 노력하지 않았을 때 당신의 재능은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일 뿐이다. 재능이 기량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력은 재능을 기량으로 발전시켜주는 동시에 기량이 결실로 이어지게 해준다.